아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수요일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맛있는 한 그릇에서 담긴 건강한 세상, 건강한 문화 이야기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안 아픔은 강용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주입니다. 파업에 동참하셨습니까? 오늘 열심히 돈 벌고 왔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래야 됩니다. 예. 뭐,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예. 최근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의협에서는 네 가지 주장을 하시죠. 국과대학 정원 확대, 그 다음 공공의대 설립, 차별의 급여화 시범사업, 그 다음 비대면 진료 육성, 이런 거 말씀,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코로나가 2차 대유행 시기를 맞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사망률도 훨씬 높아져요. 대구의 경험을 보면은 대구의 지난 1분기 때 평소 때보다 보통 환자들, 코로나 아닌 사람들이 환자들이 사망자 수가 900명이 늘었대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의료 공백 때문에 취약한 부분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고 그렇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사라는 게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권리나 특권을 주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권리와 특권에 맞게 종교심까지 우리가 보냅니다.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뭐 의협에서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 중에 예를 들면은 의대 정원이 현재 지금 3,058명이거든요. 예. 그것을 400명 늘려서 3,458명으로 앞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10% 늘리는 문제 가지고 이걸 그럴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의사 둘만이 아니에요. 예. 그 의료의 당사자들이고 소비자들인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 저는 적극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서 의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정부는 어떻게 도울 건가. 맞아요. 이런 고민들을 예.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의협에서 주장하는 4대 약 방금 얘기해 주신 것들인데 비대면 의료사업 산업 육성은 그 의협에 주장하는 내용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맞아요. 그런데 처벽 급여화 사업 이거 결국은 한약에 우리 몸을 하자는 건데, 그 양의들이 한의를 생각하는 그런 거 봤을 때 뭐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죠. 다만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거 반대, 의대 정원 확대하는 거 반대.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잠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왜 이 부분을 반대할까? 근데 이제 공공의대에 관한 부분도 지금 현재는 공공의대는 전북에 있는 서남대가 폐교됐는데 그걸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해 한 500명 정도 가까이를 정부에서 하는데 공공의료하고 관계된 의사는 한 49명 정도고 나머지는 의과학자들, 의료 산업화를 위한 그런 쪽으로 해서 한 500명 정도를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들을 강화하자 했을 때는 첫째는 공공의료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른바 의료자본주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공공의료기관 병상수가 20%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14%,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된다. 대표적으로 광역도시 중에서 이런 공공의료기관 하나 없는 데가 광주예요. 민주인권도시 광주에는 시립의료원이 없어요. 그런데 시립의료원이 없으면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이를 감염병에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넓혀야 되고 두 번째는 공공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이 가운데서 그러면 그걸 전담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인 공공의료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논의들로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생각드리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지금. 자, 오늘 주제는 빵입니다. 네. 빵, 뭐, 우리한테 있어서는 빵이 주식은 아니죠.
주식이 아니죠. 예. 예. 뭐 그, 서양에서는 주식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주식이죠. 예. 빵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쌀보다 빠릅니까? 쌀, 밀 재배 역사와 쌀 재배 역사가 거의 비등해요. 한 만 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아시아 몬순 지역에는 벼 농사 짓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밥, 쌀을 갖다가 주식으로 삼고 저 유럽 쪽 이쪽에서는 밀 재배하기가 용이하니까 예. 그러니까 밀로 하는 이제 빵을 이렇게 먹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빵이 우리한테 주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예. 이게 중간에 들어올 때 한번 거쳐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서양의 서양에서 주식으로 먹는 빵이 우리한테 곧장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을 한번 튕겨가시고 예. 일본의 물을 묻혀서 이렇게 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빵들 중에 보면 뭐 단팥빵이라든지 소보루라든지 예. 그런 빵들은 사실 주식으로 삼기가 애매해요. 간식. 그렇죠. 주식에는 사실 단맛을 붙이지 않거든요. 뭐 요즘 뭐 아무 음식이나 뭐 설탕 뭐 퍽퍽 집어 넣지만은 원래는 서양 음식이든 동양 음식이든 주식에서는 설탕 단맛을 붙이는 것들 조금 금기시하거든요. 부식에 붙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빵을 받아들일 때 주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간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단맛의 그러니까 과자 같은 이런 빵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빵집들이 사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경영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오래된 빵집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 운영했던 빵집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제과회사 같은 경우에도 다 일본 회사가 놓고 간 거. 그렇죠. 적산으로 그대로 적산으로 받은 게 많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빵들은 대부분 우리 입맛이 이제 그쪽으로 간 거죠.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먹는 빵이 아니라 간식으로 먹는 빵이고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 그 유럽에서 주식으로 먹는 빵들이 건강한 빵이라는 그 컨셉으로 동네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있죠. 조금씩 바뀌는 중. 아니 뭐 우리 예전에 빵하고 어른들이 네. 그 뭐 밥이 되나 그 밥을 먹어야지. 그렇지.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네. 밥이 힘이 난다. 밥심. 밥심. 한국 사람은 밥심. 그런데 이게 빵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빵이 일본말 빵에서 온 거잖아요. 원래 포르투갈 말. 원래는 포르투갈 말이죠. 근데 포르투갈이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일본에서 막부 시대 때 나가사키 일대를 외국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한 게 막부가 지배하는 에도에서 가장 먼데 한방에다가 우리도 서울에서 가장 먼 저 부산이나 전라도에다가 너희 외국 사람들 거기만 있어라. 라고 해줬던 데가 나카사키거든요. 거기서 포르투갈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이 빵을 먹으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 포르투갈 말로 빵이라 불러. 예, 뭐 그래가지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온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나가사키 짬뽕 그게 거기입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 나가사키 짬뽕입니다. 원장님 빵 좋아해요? 아니 저는 빵 순위는 아니고 밥 순위인데요. 근데 밥. 그래도 이제 맛있는 빵은 꼭 먹죠. 어디 가면 전주를 가면 풍년제과 가서 풍년제과 빵을 먹는다할지 아니면 대전에 가면 성심당 성심당에서 먹는다할지 광주에 가면 궁전제과를 가서 먹는다할지 근데 굉장히 고전적인 빵들이다. 네, 그런데 네. 맛있는 빵은 아 그냥 황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가 한 10년 10년 이렇게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 예. 동네에 있는 뒷골목 빵들이 네. 지금 말은 우리 건강한 빵들을 그래서 팔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그렇죠. 먹었던 빵들을 요즘 들어서 한 4, 5년 전부터 국내에서 먹을 수 있게 돼서 그런 빵들 이제 간혹 먹으러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잘 먹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는 아예 입에 안 됩니다. 빵, 피자 이런 거 입에도 안 됩니다. 왜요? 그래서 저희 처가 집이 대전인데 네. 그 맛있다는 성심당 빵도 입에 안 됩니다. 빵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이 빵이라는 그 이 카테고리를 잘 예. 보면 그 제과점 가서 그 빵집에 가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빵 옆에 보면 그 우리가 빵이라고 부르는 케이크도 같이 팔아요. 예. 예. 쿠키도 같이 팔아요. 예. 심지어는 그 사탕류, 캔디류도 같이 예.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빵을 그냥 빵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과자나 간식류로 이렇게 먹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빵도 케이크나 쿠키나 사탕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빵을 맛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빵 입맛에 안 맞아 하는 이유가 그 어른들은 다 이게 과자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죠? 그 이동영 작가도 과자 별로 안 좋아하죠. 그것도 입에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빵의 카테고리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조금 이게 단맛을 좀 빼고 오히려 그 밥 같은 빵들 이런 빵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괜찮고 맛있거든요. 유럽에서나 뭐 독일에서나 프랑스에서 주식으로 먹는 빵들은 크고 담백한 빵들인 거죠. 그 뭐 만화책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만화. 네. 그렇죠. 바게트부터 해서 다. 네. 그랬는데 그것이니까 그렇게 날마다 먹는 거지. 우리나라에 지금 만화처럼 달고 설탕 많이 들어가 있고 버터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날마다 먹기는 어려운 거죠. 소화는 어떻습니까? 빵 먹으면 소화 안 된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 이게 빵 먹으면 소화를 안 되는데 우리가 쌀이 소화가 되는 율을 따지면 한 90몇 프로 정도가 먹으면 소화율이 소화율이 잘 된다고. 높네요. 그리고 밀가루도 80몇 프로 정도 돼요. 조금 낮네. 조금 낮는데. 그 밀가루에 제일 문제되는 글루틴이잖아요. 네. 글루틴 때문에 그런다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글루틴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적게는 1% 많게는 2,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밀가루를 먹고 밀가루 빵을 먹고 내가 소화가 안 된다. 그러기는 더 어려운 거죠. 아, 그러면 이것도 그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냥 빵은 우리처럼 예전 술빵 같이 만든 게 아니고 이 빵에 뭐를 넣냐 모든 빵, 버터, 그다음 계란 노른자, 설탕 이렇게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거의 지방 함량이 이 칼로리상으로 하면 51% 정도가 빵은 지방 함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서 부담스러운 거고 아니고 이 서양 사람들이 밥으로 먹는 담백한 빵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글루틴 알러지만 없다면 그렇지. 소화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빵 얘기하니까 그 대만 카스테라가 떠오르는데 한때 굉장히 열풍이었지 않습니까? 이 카스테라는 빵이 아니라니까. 빵이 아니에요. 예. 빵 종류라고 아닙니까? 과자라는 거. 과자류에 포함되고 케이크. 아, 케이크. 그렇게 봐야 된다. 예, 예. 뭐 어쨌든. 그런데 예. 이 대만 카스테라가 채널 A의 먹거리 X파일에서 뭐 식용유를 많이 쓴다 만들 때 그래서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방송 나가서 카스테라 집들이 상당히 많이 맞아요. 그때 한꺼번에 다 망해버렸거든요. 그 강경익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카스테라가 아닌데 카스테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이걸 카스테라라고 부르지 않고 팔았어요. 케이크예요, 그냥. 그러니까 분류를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 식품 케이크라고 보면 돼요. 우리 그 그러니까 생일 케이크 만들 때 보면 이게 예. 바탕에 깔리는 거 있죠. 이게 식품 예. 케이크거든요. 예. 이 식품 케이크를 만들 때는 원래 식용유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빵이라는 것은 미생물로 해서 반죽을 부풀러 올리는 게 빵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케이크류는 뭐 달걀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이걸 넣고 부풀러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품 케이크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대왕 카스테라, 대만 카스테라, 왕 카스테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 카스테라는 원래 이게 식용유 안 넣거든요. 네. 달걀과 설탕, 밀가루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카스테라 제조법하고 제조법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대만 카스테라는 식용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가짜다라는 말이 이제 돌면서 그러니까 그 사물에 바른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지. 사물에 엉뚱한 이름을 붙이면 이 같은 혼란이 발생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음식 이름을 바로 붙이는 게 굉장히 아니, 중요해요. 그런데 떡볶이는 떡볶이가 아니라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이게 결국은 예. 이 대만 카스테라 점주들이 폐업한 가장 큰 이유는 식용유를 많이 썼는데 그게 몸에 안 좋은 것처럼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말 그대로 식용유인데 뭘 그럴까? 문제 없잖아요, 식용유인데.
뭐 우리 그냥 케이크 있잖아요. 케이크 살 때 그거 많이 먹던 거예요. 예. 그냥 평상시에 그 시폰 케이크로 우리가 많이 먹던 건데 그걸 카스테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식용유를 많이 넣으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냥 케이크라고 불렀어야 되는 거죠. 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MSG. 그 도대체 뭐가 문제냐 MSG를 넣는 게. 그렇죠. 사탕수수에서 뽑은 천연 물질인데. 예. 그게 그거 너무 아주 안 좋은 음식인 것처럼 그 뭐 MSG가 안 좋은 것처럼 사카린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MSG가 그 감칠맛이 난다는 말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MSG를 실제로 먹어보면 감칠맛이 전혀 안 나거든요. 밍밍해요. 니글니글해요. 직접 먹으면 그렇죠. 이제 비위 약한 사람들은 예. 막 토할 것 같은 이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닝닝한 맛, 뭐 MSG, 니글니글한 맛, 미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붙인다 그러면 그 MSG의 사용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조금 조심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감칠맛이 난다라는 이름으로 MSG를 소비를 하니까 그 식당 주인들이 그걸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많이 쓰면 닝닝하고 니글니글 하거든요. 아주 소량 써야만이 음식의 맛을 균형을 맞춰주는 그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소량 쓰면. 이거하고 관련돼서 재밌었던 게 차이나 푸드 신드롬이라는 게 사람들이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LA에서 중국집 가서 중국 음식만 먹고 오면은 한두 시간 있다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왜 땡기는지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중국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네. 미원을 국자로 퍼서 넣어서 요리를 해서 과다 섭취로. 그게 이제 차이나 푸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뒷골 땡기는 게 있는데 요즘 그렇게 쓰는 집들은 없죠. 그러니까 중국집의 그 주방장도 그 원가 계산하면서 이렇게 그 음식을 하게 되면 MSG 조금 넣겠죠. 그런데 네. 그 진짜 마음씨 좋은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맛있어져라라고. 그 비싼 MSG를 별로 안 비싸나요? 하여간 그 듬뿍 넣는 거. 오늘 MSG 할 건 아니니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고. 자, 저희 때만 해도 빵집에서 네. 미팅 한 적이 있습니다. 미팅 그렇죠. 빵집에서. 아, 뭐 같은 점 되고. 아니고. 같은 점 되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예. 학생 때. 그러니까 빵집 하면 그 미팅의 추억, 또 선남, 선녀들의 만남, 젊은 친구들의 이런 것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빵집에서 광주 네. 충장로 5가에 있는 빵집 누역제과에서 네. 전남 여고생들이랑 4대4 미팅을 했어요. 미팅. 최초의 미팅이 보통 그런 데서 해요. 그래요. 아, 네. 그랬는데 그 빵을 먹고 있는데 그날이 1980년 5월 18일 11시에요. 아이고. 그 빵을 그랬어요?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 에이. 금남도에서 대학생들이 데모를 한 거죠. 그래서 빵 먹다가 아마 이런 말 하면 또 여혐으로 걸릴 수 있는데 별로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 그분이 나를 싫어했다고 했죠. 에, 에. 그래서 나와서 곧 금남도에서 5.18 시위하는 거 대학생들 거기에 구경하고 거기에서 참가를 하게 된 거예요. 어이구. 내가 이 빵집에서 미팅만이 아니었으면 5.18에 참가를 안 했을 건데. 그 빵집 미팅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다. 그렇죠. 안 그랬으면 시내에 나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감옥까지 갔다고 오고 이랬다. 다 그렇죠. 그 때문이다. 모슬로 뭐 빵 때문에. 네. 빵 얘기하다가 이쪽 빵 얘기했는데 저쪽 빵 감옥 얘기까지 쓱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 대부분 저 그러니까 그 제 나이 때에도 저 빵집 저도 저 최초의 미팅이 고2 때 그 빵집에서의 미팅이었는데 그때 3명인가 4명 그 친구들 몇 명하고 이제 다 제한테 같이 앉은 이 파트너가 너무 예쁜 정말 예쁜 있잖아요. 그 제가 마산 빵이 열 배 맛있었죠. 그렇죠? 마산 시내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일 거라고 오. 생각되는 여학생이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한테는 막 가슴이 막 뛰고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연락처를 받을까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 우리 학교에서 주먹 제일 센 놈이 일진이 나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너 어제 그 빵집에서 그 누구 만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만났다 그러니까 쫙 째려보더니 있잖아. 너 다시는 만나지 마. 그 일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여학생이. 그래서 안 만났어요? 그거 어떻게 만나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구만. 예. 사랑할 자격이 없네. 예, 사랑할 자격이 없어. 일진하고 어떻게 붙어요. 아, 예. 예. 이런 빵집에 대한 추억이 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아까 이 빵 말고 다른 빵 나왔으니까. 원장님, 감옥에 계실 때 메뉴로 빵이 나옵니까? 아, 빵 안 나옵니다. 빵은 정말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요. 아니, 군대에서도 햇볶아 한 번씩 나오는데 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있으면 빵 먹는 게, 빵, 떡을 먹는 게 정말 별미거든요. 먹지를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 떡 아니면 빵이 나오거든요. 아, 그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죠. 야,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빵 나온대.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내 불교 신자인 거예요. 빵을 뭐 해가야 되겠다. 아, 가는군요. 그렇죠. 아하, 아하.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빵이나 떡이 나오면 내 카톨릭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떡신자, 빵신자라고 그러죠. 기천불. 근데 떡이든 빵이든 빵이 뭡니까?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 빵도 많이 먹으면 참신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빵 먹으러 다니네. 저처럼 평상시에 전혀 빵을 안 좋아했던 사람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못 먹는 걸 먹으니까. 예. 예.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 예. 그 초코파이 일명 아,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막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달죠. 이게 사실 그 초코파이라는 음식이 그러니까 따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음식으로.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된 음식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와 같은 식은 아니고. 그렇죠? 아, 그것도 이제 뭐 이게 초코를 위에 이제 잔뜩 붙이고 있죠. 그것도 어떤 특정한 날에 먹는 기념 음식 같은 이런 거죠. 그걸 이제 가공품으로 만든 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약간 그 흰불그레한 색깔의 그게 쫀득한 느낌 이게 아마 매력 있게 느껴진 것 같은데 러시아 분들이 의외로 한국 음식에 좋아하네요. 대해서 지난주에 있던 도시락 라면 네, 팔도 사각 도시락 그리고 네. 그 마요네즈 있잖아요. 마요네즈도 그 한국 마요네즈가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식당용 큰 통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초코파이는 아마 그 모양새 때문에 그러니까 맛보다는 간편하게 한 입 쏙 집어넣는 그 달콤함과 그 부드러움이 주는 그 매력이 아마 그 세계인들한테 다 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한국 대표 과자죠. 그런데 그건 빵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파이도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과자? 과자류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빵은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도 빵이라는 생각은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7558님. 1985년도에 네. 광화문 덕수제가 3층에서 여학생 13명 남학생 15명 참석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숫자가 안 맞았는데. 덕수제과. 15대 13. 야, 이, 네. 그 2층을 전세를 내겠군요. 다 들어갔겠네요. 네. 예. 네. 강화문 덕수제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종로에 그 무과수제가라고 있었어요. 그게 그 굉장히 오래된 서울에서 네. 가장 오래된 그 빵집이었는데 그 무과수제가에 대한 추억들을 서울 사람들,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라졌어요. 재개발을 하면서. 네. 그래서 그 오래된 빵집들이 이제 우리 그 고향에는 하나 뭐 고려당이라는 게 남아 있긴 한데 있죠. 하나 있는데 예. 안동에도 있어요. 마모스 있죠. 예. 그런 오래된 빵집들이 아무래도 추억과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추억과 이렇게 관련돼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중3 때 마모스 제가 해서 미팅했습니다. 일찍 했네. 그래서 그 오래된 음식점들. 아, 추억 옛날 생각나죠. 예, 네. 그런 건 공공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이런 거, 예를 들면 여기,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화문 덕수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서 애도 낳고 애들을 데리고 옛날에 아빠가, 고등학교 때 미팅한 자리야. 이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추억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식당들은 함부로 문 닫으면 안 됩니다. 그래. 알겠어. 오늘 빵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